이 나라 국민들에게 강한 자부심을 주는 메렝게. 메렝게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시바오로 향해 출발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중북부 지역을 일컫는 시바오는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19세기 초 시작된 메렝게의 중심이 바로 시바오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바오를 메렝게의 고향, 메렝게의 요람이라 부르죠. 한 마을을 지나는데 거리에서 메렝게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평일 대낮에 사람들이 많은 걸 보니 무슨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모여 노는 곳은 경찰서 앞이었습니다. 경찰의 날이라서 주민들이 찾아와 경찰과 함께 메렝게를 즐기다니. 우리나라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죠. 메렝게는 아주 단순한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춤을 출 수 있을 만큼 쉽다고 알려져 있죠. 바로 이런 특징이 더 빠르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요. 흥겨운 분위기는 낯선 이방인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결국은 한 아저씨의 손에 이끌려 함께 춤을 추게 됐는데요. 그나마 한국에서 잠깐 배우던 덕에 창피는 면했습니다. 메렝게의 고향에 왔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여기 뭐 경찰의 날이라고 그냥 길에서 이렇게 막 놀고 있었어요. 우연히 내려서 메렝게에 대한 사랑은 애국심과 일치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들에게 있어 메렝게는 영 이상의 음악으로 삶의 즐거움이자 활력소입니다. 메렝게의 열기는 늦은 밤에도 이어졌습니다. 여행 중에 낮밤 안 가리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풍경인데요. 지금도 사람들은 메렝게의 위로를 받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습니다. 18세기 말 잠시 프랑스가 에스파뉴라 섬 전체를 지배했을 때 한 신부가 세상에서 이들만큼 춤에 애착을 갖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죠. 바로 이런 풍경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었을까요? 메렝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산티아고 델 로스 카발리에로스로 다시 차를 달렸습니다. 75만여 명이 사는 산티아고는 시바우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이자 도미니카 공화국의 제2의 도시입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토마스 모렐 민속 박물관. 개인이 운영하는 이 박물관은 메렝게뿐만 아니라 도미니카 공화국의 모든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작은 공간에 테마별로 구분된 다양한 물건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카니발에서 본 가면들이었습니다. 스페인 식민 시절에 시작된 카니발은 1860년대 들어 지역의 문화를 살린 카니발로 발전했는데 가면은 지역마다 모양과 색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가면을 보니 즐거웠던 라베가의 축제가 떠올랐습니다. 모렐 가족이 이대에 걸쳐 모은 소장품에는 신기한 것들도 많았는데요. 첫 번째 냉장고요. 그러니까 물을 받고 여기에 이제 물이 통과할 수 있는 돌을 두고 이렇게 해서 물을 받아서 여기 되게 차게 유지하는 거의 최초의 냉장고라고 합니다. Hacer casabe. Pan, o sea, pan de casabe, pan eso de herencia taína del indio. Ah, entonces se hace con 일종의 간이 오븐인데요. 여기에 육가랑 이런 다른 재료를 해서 반죽을 만들어서 여기 위에 두고 Aquí se pone la masa de yuca, ¿no? Y abajo fuego, leña. 여기 이제 장작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데우고요. 여기에 반죽한 거를 넣어가지고 익혀요. 그래서 이거 만든 게 까사베라는 빵입니다. 우리의 절구와 비슷한 것도 있는데요. 밀론이라 부르는 이건 커피를 빻던 거라고 합니다. 제 관심을 많이 끈 건 역시 메렝게였습니다. 거리에서 봤던 악기를 비롯해 아프리카 경쾌한 리듬을 담은 땀보라보까지 거의 200년 동안의 메렝게의 역사가 고스란히 모여 있었습니다. 엘 메렝게 nació aquí en los campos del Cibao. Y le introdujo Nico Lora, que es el padre del merengue. Era un exceso de acordeonista, un gran compositor y un gran músico. En sus compositores parecen poesía, un poeta popular en el merengue, folclórico. El acordeón llegó de Múnich, Alemania. La tambora es africana. De Bélgica el saxofón. ¿De Bélgica? Sí. Llegó. Y aquí el merengue data desde el año 1800. Sin embargo, ya con todo, desde el año 1916. Y el merengue se llama merengue por un dulce que aquí le llama, está hecho el suspiro. Sí, Europa y en Estados Unidos le dicen al suspiro merengue. Porque precisamente los merengueros típicos eran muy, muy dulces. 초창기 메렝게가 상당히 부드러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격렬하거나 빠르거나 격한 게 아니라 매우 부드럽고 우아하고 그런 요소들이 가 있었기 때문에 메렝게라는 이름을 써 채택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거기서 발전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 섞이면서 지금 형태의 메렝게가 된 거고요.